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너무 힘들고 저는 손을 하다 보니까 저 어디 뭐가 큰 무지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잡으려고 뭐 크게 왕창 뜨는 줄 알았는데 처처가 다 돌아니고 내가 붙여 알아차리면 돼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거기 그 멤버들이 아니 그 처처불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처처불상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발자국 하나하나 이렇게 딛고 가는 데가 다 이제 부처님 뭐 그 원인이 있는데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야 이게 그냥 오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서 오면 안 되는데 응?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옛날에는 몸이나 이 생각이나 이 마음이 제가 이게 뭔지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개합이 되더라고. 개합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전적으로 내가 좀 공부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아닌데 이거 안 했어. 응, 근데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문장님 공을 한번 제가 들었거든요. 듣고 한번 이렇게 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와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오늘 경주에 도반을 만들어 와가지고 근데 울산 내려가는 길에 집이 울산이니까 내려가면서 어디 마땅히 좀 이렇게 들려볼 데가 있나 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아, 내비게이션이? 예, 예. 그러니까 화가 끝이 없는 거야. 근데 잘못 나 싶어가지고 뭐 그냥 길 따로 따라와서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너무 변화 쪽에 들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근데 그 저 그 참선을 몇 년 했었나요? 8년 내지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 개업 얘기 좀 다 조금 좀 해주셔봐요. 나 좀 알고 싶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개업이 된다면서요? 이거라고 눈앞에 있는 목전에 현전에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 고부더라고. 어디서 유튜브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제가 이게 한 그. 아는 동아리 좀 있으니까 그 이렇게 선공부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래 하니까 나는 알아차리는 이런 것도 사실 몰랐는데 이제 안도 집중하고 이렇게 뭐냐 되면 내가 하는 행동 뭐 물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빨래를 한다든지 이래 하니까 내가 그걸 알아차림으로써 자꾸만 거기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내가 쫙 밖에서 찾고 솔직히 말하면 책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있어가 막 있잖아요. 그런 걸 책에 있는 걸 제가 많이 믿었거든요. 믿다가 또 그들도 의심이 생기더라고. 솔직히 내가 진짜 조금 체험하는 거하고 책에 있는 거하고 과연 이렇게 같이 부합이 되는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법문을 제가 듣는데 뭔가 눈앞에 존재하는 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건 이 손가락 말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체득이 탁 되더라고요. 손가락이 아니고 다 알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왔다 갔다 이러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요? 알아차림 있나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 조금 뚝뚝뚝 끊기거든요.
근데 끊기다는 말도 그거 있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될수 있는 대로 제가 알아차림을 더 많이 하려고. 그 개합이라는 게,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알고 있죠? 알아차림, 알고 있는 그 마음하고, 그 마음이 어디, 다른 데 도망가지 않고, 사실 마음 안에 딱 와 있으면 그게 개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하게 그 원인 결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꾸 책으로만, 딴 사람들이 하는 그, 그것만 갖고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책이 다 나아지더라고요, 책이. 책이 안 읽어지고. 아, 놔버, 놔져. 달라지고 오로지 내한테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 결과를 알아야 된다고. 그냥 말로만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일단은 싸띠가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이 하면은 다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꽝이야. 이제 여기서는 입바사나에서는 그런 원리를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아까 그 기도 법문이 그런 법문이었어요. 분명하게 나가 어떻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쪽 코스, 이쪽 코스, 코스를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 코스를 시스템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건데 사띠가 없으면은 자꾸 그냥 그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걸로만 그 사람도 말한 사람도 모르겠어. 아, 말한 사람도 뭐가 뭘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그것만 듣고 와서 사람들이 다 그런 데 많아요. 본문을 들어보면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이제 본문하신 법사님을 본 당시 직접 체험을 이렇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책을 많이 쓰시는 건지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마부대 스님들은 어떤가요? 어떻든가요? 저는 많이 안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나면은 이제 들어가서 한 번씩 해보고. 그 오늘 궁금한 건 뭐 없나요? 혹시? 궁금한 건 제가 공부 안 돼 있으니까. 아, 뭐 8년이나 했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안 돼 있으니까는. 아니 아무거나 아니 이거 말고라도. 다른 거, 이게 평소에 궁금한 거, 수행하면서. 점선을 했잖아요. 점선하고 혀하고 차이점이 책으로만 내가 읽고, 그걸 했지. 그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똑같다고 하면 똑같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똑같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살님이 똑같다고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뭐가, 어떻게 보니까 똑같게 보이던가요? 그 마음 다리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똑같지 않게 보는 이유는, 사사나님은 그 원인 결과 어떻게, 왜 그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하지, 마음 자리, 먼 자리, 이게 뭐다, 이게는. 그 제가, 이제, 저는 기도 같은 건 많이 안 해봤거든요. 절에 다녀도, 제가 좀 통도사가 원탈인데. 통도사 다니는 분이 많아요. 네, 원탈인데, 절에 다니면은, 기도도 뭐 하는 게 많았더라고요. 집에 오면 너무 거절하더라고요, 마음이. 이 베개에서 막 안 지나진 것처럼, 막 뚫린 것처럼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참선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을 보셔야지, 그러니까. 마음 안 보고 맨 그 자체를 보니까 그러지. 등등으로 저기 절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무릎표가 들었더라고요. 나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으면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왜 괴롭고, 왜 자꾸 슬픈지. 그래갖고, 어떤 친구들이 조금, 참선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 따라서 제가 참선하러 가게 됐거든요. 가게 되니까 또 참선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나는 찾았어요? 그 나는 어디 있는가라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럼 뭐시 그랬어요? 내가 없더라고요. 내가 없는데 뭐시 그랬어요? 뭐시 나라고 그랬어요? 그 저는 이 몸이 된 줄 알았거든요. 몸이 내고 생각이 된 줄 알았는데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럼 여기는 누가 왔어요?
그냥 끌고 왔죠. 누가? 그거 아까 말한 처음에 그게 뭔데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 말한 사람은 그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응? 아니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것이 뭐다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요. 왜? 모르니까 안 해주겠죠? 아니 없더라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으면 없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찾을래도 없고. 근데 그 근거가 뭐냐고요? 만들면은 뭐 생각이 내다 마음이 내다 이렇게 해지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체가 온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없고 실제는 뭐예요? 실제? 실제는 무사하고 이렇게 있어놨는데 하여튼 내라는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없다면서 또 없는 것 같더라고면 또 뭐예요? 내가 말하는 죄도 없어요. 없더라고. 나는 있는데 점심도 내가 먹었지. 응? 누가 먹었어? 경무수님 밥. 경무수님은 경무수님 밥 자기가 먹고 나는 내 밥 내가 먹었는데 내 거 앞에서 먹었는데 몸으로 몰고 막 내 상으로 볼 때는 먹는다 이런 내가 한다 이래 하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아무튼 그 원인결과를 잘 알아야 되고요. 아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이 무엇이 그런가 그 지금 머플러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무엇이 그래요? 그거? 그거? 그 어디서 많이 들었어? 그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 많던데. 말해도 돼요. 그 눈앞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거 알 수가 없는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마음 아니에요? 마음? 마음, 마음이 마음이라고 지금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라고 하면 되지? 아, 그럼 마음 모습 없어요. 그래도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어?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어?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그 원인 결과, 그 다음에 어떻게 왜, 그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자꾸, 들은 걸로 그냥 말도 못할 그런 아 말도 못할 그런 수행이 어딨어? 말도 못하겠는 수행이 말 못하면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 응?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법어라는 것은 법어가 있기 이제 용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죠. 그래야 서로 상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수행 지도도 하고 또는 인터뷰도 받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 응?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아, 용어가 많다는 것은 수행을 더 깊이 하라는 얘기요. 자세하게. 자세하게. 뭐, 불성, 뭐, 많이 응? 있잖아요. 응? 불성이라 하고, 뭐, 주인공이라도 하고, 참나라도 하고. 아, 또 여기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나선 그렇게 배우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사띠 사마리 일이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그런 용어가 있어야 지도도 하고 인터뷰도 받고 법문도 하고 한번 오셨더라고요. 예. 잘했어요. 그건 잘했습니다. 예, 네, 그 부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법문을 뭐 말이 있기 때문에 법문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이게 다 듣고 보고 하는 것이고 근데 말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잘못됐어요. 어쨌든 그런 쪽에서 궁금해서 이제 와봤다 보니까 이제 바르게 수행을 배우시면 돼요. 아셨죠?